열심히 하고 있어. 알았어. 알았어.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시간에 놀고 먹고 운동하는 이들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. 와 진짜. 아 잠 이런 거 안 되잖아 이런 거. 2년 전이야. 16년이네 그럼 지금. 여름이 다가올 쯤에 동네 헬스장에서 저희는 만났어요. 그때 그 헬스장에서 다이어트 대회가 있었어요. 1등 상품이 해외여행 상품권이었어요. 막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 여자애가 얘밖에 없었어요. 거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. 나 아니면 누가 여기 1등을 하겠냐 해가지고 시청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거의 한 3-4개월을 한 번도 가서 말을 걸은 적도 없고. 그러니까 서로 라이벌이었던 거죠. 경쟁 구도. 다이어트는 먹어. 경쟁 구도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고 반짝 친구가 된 둘은 다이어트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. 누가 한 말이야? 하지만 1등 경품이던 해외여행이 가고 싶어 함께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. 콜센터에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. 정말 거기서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내가 그 멜버른행 티켓을 네 것까지 함께 샀다. 그 일 떼어치고 같이 그냥 여행을 가자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제 우리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5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. 그 콜센터 자체를 너무 떠나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났어요.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추억용이 아니라 자랑용이었죠. 맞아. 우리 이렇게 놀다 찌렁 이렇게 보여주기 용 겸 네. 추억용 겸 영상을 올렸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여행의 미치다 페이지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이제 여행의 미치다 페이지한테 줬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. 아직도 월요일 날 비 오는 날 출근길 그때 올렸어요. 대책 없이 떠났던 멜버른 여행. 이 여행 영상은 소위 대박이 납니다. 그리고 둘의 삶도 180도 바뀌게 됐죠. 이제 기업에서 다음 여행 혹시 기획된 거 없냐.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당연히 여행을 가야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어? 뭐야? 어? 이렇게도 약간 돈을 벌 수가 있어? 약간. 1년 만에 이들은 청춘열악이란 이름의 여행 크리에이터로 성장했습니다. 구독자 15만, 월 매출 1천만 원 이상을 기록하며 꿈을 이뤄가고 있죠. 알 수 있을까요? 일단 저지르고 뒤처리는 항상 제가. 네, 제가 이제 제안서를 많이 보내요. 제안서를 저희 청춘이랑.